도사 난창호는 독립운동가이면서 뛰어난 교육자로 일제 암흑기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한평생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그는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한학을 배웠고 후에 신학문에 눈을 띄면서 민족의식이 싹터 독립운동의 길을 가게 됐다. 특히 1902년 25세의 나이로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문을 더욱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때 도사는 망망대해 우뚝 솟은 하와이 섬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망망대해 우뚝 선 섬이 되리라는 뜻으로 호를 직접 도산이라 짓는다. 도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교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 향상을 위해 한인 공동협회를 만들어 활동한다. 1911년에는 아예 미국으로 망명하여 1913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사단을 조직한다. 도사는 1926년 다시 상해로 가서 흩어진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흥커우 공원 의거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2년 6개월 옥고를 치른 뒤 1938년 병으로 사망했다. 도산의 위에는 현재 부인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도산공원에 모셔져 있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와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있다.